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19년 5월 31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진료 마치고 개인적인 일을 보고 다시 병원에 와서 선생님께 보내드릴 유튜브 전파 정리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차소리가 조금 시끄럽게 들리네요.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선생님한테 보내드릴 정리는 초심자를 위한 초음파 강좌 81번째 시간 양측 신장 낭종 정리입니다. 정리 앞서서 조금 광고를 하고자 합니다. 예, 광고 첫 번째는 용초사 심장 초음파 워크샵 제4기 이규철 원장이 진행합니다. 오는 6월 19일, 21일, 23일, 3일간에 걸쳐서 심장 초음파 처음 하시는 분을 위해서 초음파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이규철 선생님이 제1기를 진행하고 또 이번에 제4기 강좌를 담당합니다. 초심자를 위한 실기 위조 교육입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이규철 원장님의 심종 초음파 강의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강의 장소는 서울역 인근 오피스텔입니다. 전화번호는 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M 한메일.net로 연락하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려드릴 사항은 용초사 37기 강좌입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려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강좌 용초사 제37기는 2019년 7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서울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용초사를 통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초음파에 입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6명 정원으로 실습 위주로 진행되는데 지금 두 분이 등록했습니다. 지금 등록하시면 37기 강좌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송도 초음파 소식지 제1호부터 400호로 수록한 USB를 발송해 드립니다. 송도 초음파 소식지는 2012년 5월 16일 날 창간돼서 2019년 4월 23일에 제400호를 발간했습니다. 송도 초음파 소식지는 초음파 정례가 많이 실려져 있어가지고 초음파 교육에 아주 훌륭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농협 1500125121041 김일봉으로 10만원 입금 후 선생님의 성함, 주소, 휴대전화번호, 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 정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례는 65세 남성으로 1년 전에 건강검진에서 양측 신장 낭종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저희 병원에 추적 초음파 검사를 위해서 내원했습니다. 복부 초음파 검사상 우측 신장 상극부에 1.7 곱하기 1.2cm 크기에 경계가 명료한 무에코 낭종이 보입니다. 칼라 도플라상에서 낭종 내부의 혈류 신호는 관찰이 되지 않았습니다. 좌측 신장 또 중간 부위의 신실질에 1.4 곱하기 1.1cm 크기의 낭종이 보이고 안에 섹툼이나 경막이나 뮤랄 노드는 보이지 않아서 이 신낭종은 심플 레날 시스트로 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한번 보시면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심하부 종단스캔 좌측 간엽 종단상 정상 소견이고 심하부 종단상 레프테파틱 베인이고 레프테파틱 베인 그다음 리가멘텀 베노슘 IVC S1, S2 여기 S
3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마부 횡단 스캔입니다. 횡격막, 랩터 포탈 베리, 호라이전탈 움비리칼 포셔, 리가멘텀 베노스, P2, P3, 랩터 로그의 라테랄 세그멘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브 코스탈에서 S1을 보는 영상입니다. 여기 IVC가 됩니다. 지비고 메인 로발 퓨슈, 랩터 포탈의 호라이전탈 움비리칼 포셔, S4 부분, 랩터 로브의 미디알 세그멘트입니다. 요거는 양측 포탈비입니다. 랩터 포탈비, 라이트 포탈비, 호라이전탈 움비리칼 포셔, 라이트 포탈비의 안테리 임피리얼, 포스테리얼, 포스테리 임피리얼입니다. 랩터 로브, 라이트 로브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GB 장축사입니다. GB 푼두스 바디 4기 되고, 다음에 GB의 단축상입니다. 다음 영상 헤파틱 빈입니다. 미들 헤파틱 빈, 라이트 헤파틱 빈, 요건 5번 포탈 빈, 안테리 임피리얼 포탈 빈이 되겠습니다. 라이트 리버의 도움 부분입니다. 8번, 7번 영역이고, 그 다음에는 환자를 랩터 라테랄 데쿠피토스로 해서 관찰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도움보다는 라이트 리브의 우측 횡단상인데, 이쪽에는 장안 가스 때문에 관찰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다음에는 GB 장축상입니다. 푼두스 바디 이쪽이 4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트라이프 바디 바일닥터 0.37cm로 정상 범위로 개척이 됩니다. 다음에 인터코스탈 스캔입니다. 이쪽은 안테리 임피리얼, 안테리 슈퍼리인데, 이쪽은 렁의 가스댐으로 우측 간협 S8번의 관절에 많은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고, 이쪽이 안테리얼 포스테리얼이고, 이쪽은 포스테리 임피리얼, 포스테리 슈퍼리얼 됩니다. 리버 에코와 키드니 실질의 에코 대조상인데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환자는 지방간은 소견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라이트 키드니, 라이트 키드니의 어퍼 쪽에 1.7 곱하기 1.2cm 시스트가 보입니다. 시스트 안에는 이 셉툼이나 뮤럴 노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측 신장 단축상입니다. 다음에 판크레아스를 보고 있습니다. SMV 스프레닉 베인, SME 판크레아스 바디 헤드 넥부 테일 부분입니다. 다음에 헤드 부분이죠. 헤드 정상이고 판크레아스 테일 부분인데 정상 스캔입니다. 심하부 종단 스캔입니다. SME 스프레닉 베인 판크레아스 바디, SMV 판크레아스 넥하고 운실레이트 프로세스. 요거는 포탈 베인 헤드 프로퍼. 이쪽은 스프레닉 베인, 스프레닉 아트리, 요거는 판크레아스의 바디 테일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좌측 신장 장축상이 되고, 단 장축상의 이 부분에 1.3 곱하기 0.2cm 시스트가 보이고, 1.4 곱하기 1.1cm 횡단에서 이렇게 체크됩니다. 1.4 곱하기 1.1cm 리날 시스트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스프린은 6.5cm로 정상 범위로 개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정례는 양측 신장의 심플 레날 시스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신장 파트 교재를 한번 쌤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질환을 공부하고 이렇게 책을 한번 공부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최병인 교수님의 복부 초음파 진단한 시스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행적인 단순 신낭종, 티피컬 리날 시스트입니다. 네, 티피컬 리날 시스트. 전행적인 단순 신낭종은 성인에서 가장 흔한 신종계로, 내부가 물로 차있는 비종양성 양성 낭종이다. 병리학적으로 피질에서 발생하고 신장의 표면에서 바깥쪽으로도 돌출하며 대부분
단방성 유니로큘라이다. 현미경 소견상 낭종백은 팽팽한 상피 플랫한 더 엡세리움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순 신낭조의 발생 기전은 확실하지 않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병률이 증가하여 50세 이상 성인의 25~50% 정도에서 발생한다. 대부분 경우 정상이었고 크기가 큰 경우 프랭크페인, 측복통이나 혈뇨를 등을 호소할 수 있다. 초음파는 신낭종 진단의 가장 정확한 검사로 내부 에코가 보이지 않고 경계가 잘 그려지는 백을 가지면 후방 음량 증강을 보이고 구형 또는 난은행을 보이면 진단할 수 있다. 예, 진단할 수 있다. 예. 그 외 소견으로 엣지 섀도잉, 가장자리 음영이 있고 반향 허상이나 음속 두께 허상 같은 허상 에코가 낭종 내부 에코처럼 보일 수 있다. 크기가 작은 낭종에서 후방 음량 증강 소견이 불분명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신낭종의 초음파 소견, 경계가 잘 그려지는 백을 가진다. 후방 음량 증강을 보인다. 구형 혹은 난행을 띈다. 내부 에코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플 레날 시스터 정리입니다. 여기 심플 레날 시스터죠. 읽어보겠습니다. 심플 레날 시스터. 거대 단순 낭종의 초음파 소견, A 초음파 사진, 직경 9cm가 넘는 거대 단순 낭종이 좌측 신장 초음파에서 보인다. B 같은 환자의 CT 영상에서 조형 증강되지 않고 얇은 백을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모양의 단순 낭종이 잘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또 한번 그림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합병증이 동반된 신낭종입니다. 예, complicated renal cyst입니다. 단순 낭종의 조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낭종은 내부에 출혈이나 감염이 동반된 양성 낭종일 수도 있고 낭성 신체포함 같은 악성 낭종일 수도 있다. 출혈성 낭종은 내부 에코가 있고 후방 음향 증강 소견은 미약하다. 출혈성 낭종 소견은 성인행 다낭선 질환, 어덜트 폴리시스틱 키드니 디지즈에 특히 자주 보이고 CT에서 감쇄가 높다. 드물게 낭종 내부의 출혈에 의한 혈종이 동반되면 낭성 신체포함으로 오인될 수 있다. 감염성 낭종은 내부 에코가 있고 낭종백이 두꺼우신 것이 특징이며 대부분 특징적 증상과 임상 소견으로 진단할 수 있다. 내부에 객백이나 석회화 등이 있는 비전형 낭종은 양성과 악성의 가능성이 모두 있다. 객백이 얇으면 양성일 가능성이 높지만 객백이 많고 두껍고 고형성 결절이 있으면 악성의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낭종백이 있는 얇고 미세한 석회화는 양성 낭종을 의미하지만 낭종 속에 불규칙한 석회화는 악성일 가능성을 시상하는 소견이다. 네. 네. 낭성 신장
낭성 신장병변의 진단과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는 보통 보스니악의 낭성 신장병변 분류를 이용한다. 제1분류는 전형적인 단순 낭종의 경우이다. 제2분류는 약간의 합병증이 동반하는 낭종으로 객백이 있거나 소량의 석회화가 있거나 감염이 동반되어 있거나 CT 감쇄가 큰 낭종, 하이덴시티 시스템 양성의 가능성이 큰 낭종으로 수술의 필요는 없고 추적 검사를 한다. 제3분류는 심한 합병증이 동반된 낭종으로 악성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이고 수술이 필요하다. 제4분류는 분명한 악성 종양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로 근치적 수술이 필요하다. 네. 다음 페이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예, 요겁니다. 예. 얇은 객막을 보이는 낭종의 초음파 소견, 좌측 신장 종단 초음파의 영상에서 내부의 얇은 객막을 보이는 낭종의 소견이 보인다. 예, 그렇죠. 그죠. 객막의 두께가 매우 얇아서 악성보다는 양성의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다. 네. 보스니악 신장 분류입니다. 1, 2, EF, 3, 4가 나옵니다. 1은 전형적인 단순 낭종, 본증내죠. 다음에 2번은 경막이 있으며 소량의 석회화, 경막의 두께는 1mm 이하, 매끄럽고 비결절성, 연부조직 음량이 없고 조형 증강은 없음. 네. 조형 증강, 컨트라스트에서 EF는 2분류보다 석회화가 많고 합병증이 조금 더 많이 발생하는 낭종. EF라 하는 팔로우업이 필요하다. 3은 다방성이고 두껍고 불규칙한 석회화, 더 많고 두꺼워진 경막이, 예, 3번. 4번은 고형 부분과 불규칙한 백뷰를 보이는 명백한 악성 종류이죠. 이렇게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에 따라서 우리가 팔로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뭐 선생님들과 같이 보실 거는 요 책에 다이그노스틱 울트라사운드에 나오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죠. 요거는 미날 시스터에서 아주 전형적인 심플 레날 시스터 정리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리날 시스터 트랜스버스하고 샤지탈 이미지에서는 클래식 픽처 리날 시스터의 전형적인 소견을 보인다. 경계가 매끄럽고 그리고 월은 거의 보이지 않고 또 에코 프리 센터가 에코 프리 아니 에코에 간 낭종이고 뒤쪽에 음향 증강이 보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심플 리날 시스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영상은 컴플렉스 리날 시스터 증례가 또 한번 보이겠습니다. 컴플렉스 또는 뭐 컴플리케이티드 리날 시스터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예, A, B, C죠. 자, 여기는 아주 A가 타이니 레날 시스터, 아주 작은 레날 시스터가 보입니다. 이거는 뭐 아주 작은 레날 시스터죠. 아주 작은 레날 시스터는 하이 브라이트 에코제니 포사이로 보이고 링다운 아티팩트, 링다운 아티팩트를 보이는 블라이트 에코제닉 스팟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안에 작은 시스터 안에 리버버레이션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 장치는
리날 시스터 브라이크 에코지 포사가 하고 링다운 아티팩트를 동반하는 시스터입니다. 이 에코제니스는 칼시피케이션을 반영하는 것은 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두 번째는 시스터인데 이렇게 링다운 아티팩트하고 브라이트 에코제니 포커스도 같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링다운 아티팩트가 보입니다. 네. 세 번째 영상은 컴플렉스 비나인 시스터고 파인 씬 셉테이션을 동반 요거 시스터입니다. 요게 또 링다운 아티팩트도 보이는데 요거는 셉테이션 하고 시스터 월에서 시스터 월에서 생깁니다. 셉테이션에서 요게 링다운 아티팩트가 요게 생깁니다. 셉테이션에서 셉테이션을 동반합니다. 그 다음에 D영상입니다. D영상은 요거는 작은 셉테이션이고 이 셉테이션은 MRI에서는 초음파에서는 보이는데 MRI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셉테이션 시스터인데 시스터의 셉테이션은 초음파가 MRI보다 더 CT보다 더 잘 관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영상입니다. 이 영상 시스터의 유머러스 인터널 시크 앤드 신 셰프트. 여기에는 이제 시크한 셰프트, 신 셰프트가 섞여 있는 리날 시스터가 이 영상입니다. F 영상은 F 사진은 이거는 컴플렉스 시스터인데 시크 노줄라 셰프테이션. 이 노즐 시크하고 이 노즐라 셰프테이션 이런 셰프테이션을 가지는 컴플렉스 컴플리케이트 레날 시스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G 영상 시스터인데 시크 노즐라 셰프테이션 있고 이 환자는 이 정리에서는 CT상에서 그 인핸스먼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스니아 카테고리 3가 되고 뭐 3로 됐는데 팔로우에서 뭐 이 저 메스가 사이즈가 줄어들어 가지고 이것은 헤모라직 시스터로 나중에 최종 진단이 되었습니다. 헤모라직 시스터 영상입니다. 헤모라지드마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H입니다. H 영상은 시스터인데 라지 솔리드 컴포넌트 포인트 이거는 이제 트라우마 후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입니다. 칼라 도플라에서는 솔리드 컴포넌트가 무브블 하고 에이바스큘럴 합니다. 그러니까 혈류 신호가 증가가 없습니다. 인트라시스틱 클로트가 나중에 팔로우에서 리졸루션 됐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은 마치 그 리날셀 시에로 오인될 수 있는데 이거는 트라우마 후에 생기는 헤마토마 같은 것이 이렇게 보였는 겁니다. 팔로우에서 이것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에는 H인데 시스터하고 라지 솔리드 컴포 H는 라지 헤모라직 시스템입니다. 여기 익스텐시브 인터널 데브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이 헤모라직 헤모라지 때문에 생기는 거죠. 시스터인데 원래 시스터에 헤모라지 됐기 때문에 에코제닉한 이런 데브리들이 관찰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시스터를 볼 때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히스토리를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스터, 리날 시스터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봤습니다.
총파를 배우시는 선생님한테 제가 추천하는 것이 김일봉 원장 초음파 현장 개인교습 DVD입니다. 이 DVD는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된 DVD입니다. 전국의 많은 병원에서 제가 만든 DVD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든 초음파 DVD 한번 신장 파트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광고 그 스크린에 같이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좌측 신장은 이렇게 스크린에 이쪽이 오른쪽이고 요 밑이 스크린이고 스크린 위쪽에 레프트 키드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의 위쪽에 레프트 키드니 이쪽이 어퍼가 되고 이쪽이 로우죠. 스크린도 이쪽이 어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스캔할 때는 보통 슈파인보다는 이렇게 레프트 라테랄 데쿠피투스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키드니를 레프트 키드니 종단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렁에서부터 위로 오게 되죠. 이렇게 이 렁이죠. 렁이 쭉 밑으로 내려오면 스프린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 스프린이죠. 스프린이 보입니다. 스프린 조금 화면을 게인을 조금 조절하고 화면에 약간 그렇죠. 여기 스프린이 보입니다. 이쪽이 스프린이 어퍼가 되고 이쪽이 스프린이 로우 됩니다. 이쪽이 스프린이 하이룸이 되겠습니다. 꽉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 스프린이고 스프린이죠. 사람마다 스프린 위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프로브를 찍으십시오. 좀 프로브를 밑으로 내려오면 레프트 키드니가 이렇게 보입니다. 야,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자, 요 위쪽이 스프린이고 요 밑쪽이 레프트 키드니입니다. 이쪽이 어퍼가 되고 이쪽이 로우가 되죠. 그러면 이제 키드니의 레프트 키드니의 최단 장책을 보기 위해서 프로브를 적절하게 이렇게 틀게 이렇게 각도를 변경시켜 줍니다. 이렇게 해서 키드니가 가장 길게 나오는 포지션을 찾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키드니가 가장 큰 종단상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꽉 누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쪽이 어퍼 폴이고 이쪽이 키드니의 로우 폴입니다. 스프린도 이쪽이 어퍼고 이쪽이 로우죠. 그래서 이 미들 쪽을 보고 그 다음에 키드니의 어퍼 쪽을 보겠습니다. 어퍼 쪽을 볼 때는 프로브를 찍어 주십시오. 쭉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프로브를 위쪽으로 올리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스프린을 윈도로 해가 관찰하면 좋습니다. 스프린을 윈도로 해가 하면 이 그 관찰이 좀 더 용이한 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레프트 키드니의 어퍼를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원래 시작했던 미드를 보고 그 다음에 로우포를 확인하겠습니다. 라이트 키드니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장기하고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프로브를 적절하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키드니의 주체 종단상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브 아까와 똑같이 프로브를 이렇게 슬라이딩, 천천히 슬라이딩 해가지고 키드니의 끝까지 다.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대구시 김일봉 내과 의원으로 연락하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